자, 하승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연결이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아닙니다. 네. 예. 화면도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예. 아,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특활비 문제, 예, 변호사님하고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그 오늘부터 지금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이균형 대법원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네. 변호사님 의견 좀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 여쭤보려는데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저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이균형 후보자는 뭐 네. 저는 부적격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뭐 다른 뭐 자녀 관련한 뭐 변칙 증여 논란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걸 뭐 다 떠나가지고 네. 그 10억대의 비상장 주식 아. 그거를 재산 등록할 때 누락을 하고 이거 재산 공개에서도 결국 누락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이균용 후보자의 해명이 네. 법을 잘 몰랐다라는 거였거든요. 법을 몰랐다. 법을 법이 공직자윤리법하고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네네. 본인이 그런 법령이 바뀐 걸 몰랐다. 네. 근데 사실은 그 10억대의 주식이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본인하고 가족이 그 회사 주식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매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일종의 자기 계좌로 그렇게 배당금을 받으면서, 네. 근데 내가 10억 정도의 이 비상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재산 등록과 공개 대상인 줄을 몰랐다. 법령이 바뀐 줄 몰랐다. 네. 판사가 근데 법이 바뀐 줄을 몰랐다라는 변명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냥 일반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뭐 사법부 안에 그런 비상장 주식을 고액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균용 후보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고위 법관들 중에서도 그 비상장 주식을 꽤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은 다 그 법령이 바뀐 다음에 다 그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을 한 건데 사실은 그 해명을 좀 신뢰하기도 어렵거니와 네. 그런 식의 해명을 하는 분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과연 그러면 국민들은 다 나는 법을 몰랐다고 하면 그럼 그 사법부의 권위라는 게 저는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저는 맞지 않았나 싶은데 네.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회까지 갔기 때문에 저 네. 생각은 어쨌든 좀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좀 대법원장의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그 다시 한번 우리 좀 변호사님한테 좀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대법원장이 사실은 뭐 그 대법관들이 이제 대법관들이 소부라고 해가지고 네 명씩 해서 이제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네. 그 소부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사건에만 관여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예, 그렇게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대한 영향이 있는 거죠. 아, 법원의 판사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이 윤석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법원장이 어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지 않고 네. 또 공직 자로서의 어떤 윤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 네. 인사권이나 이런 대법원장이 가진 여러 권한들을 좀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네. 사법부조차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사법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대법원장이 당연히 그 자격이 있는 분이 해야 되고 또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네. 이균용 후보자는 사실 모든 점에서 다 부족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부 요인이잖아요. 대법원장은요. 네. 3부 요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걸 사실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지키는 게 사실 대법원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네. 과연 이제 법을 몰라서 재산 신고도 제대로 안 한 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될 만한 분이 아닌데 사실 인사검증도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게 재산이 누락됐는데 이런 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분은 뭐 정권이 대통령이 좀 입맛에 맞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40년 직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뭐 그 직위를 따라가지고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임명하고 싶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권력이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인사검증도 부실하게 받고 추천이 됐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정권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좀 그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 그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부분당 인사를 법무부의 그 한동훈 선하의 무슨 단이 있죠. 검증 인사 검증팀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 거죠 이것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억대 비상장 주식이 누락됐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 후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에 본인이 바로 실토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네. 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문제는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 정권과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건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이 되면 참 완전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간이 흔들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행정부는 뭐 감사원 같은 기관까지도 전부 어떻게 보면 권력 예, 뭐, 지금 권력의 이. 주구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권력의 도구가 될 상황에서 네. 사실 사법부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독립기구로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번 대법원장 그 임명 동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네. 그래서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과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죠. 됩니다. 네, 민주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이번에는 뭐 인사청문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 결국에도 마지막에 동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워낙 고생하고 계신데 이 양파껍질 아니, 같은 검찰의 특활비 이게 뭐 맨날 아니다. 그러다 또 이게 또 우리 변호사님하고 그 팀에서 같이 또 들여다보면 또 나오고 말이죠. 예. 이 2017년도 상반기에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죠, 변호사님? 네,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자. 그러니까 뭐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상반기 자료가 네. 없는 게 확인이 됐고 거기에서 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원칙이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걸 다 언론들은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사실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다면 사실 전부 다 없어져야지 맞는 거죠. 만약 그게 지침이었다면. 근데 네. 이번에 저희가 전국에 67개 지방검찰청 것을 다 자료를 수령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14개 지방검찰청에는 2017년 상반기 자료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특히 부산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지검은 상당히 중요 지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부산지검은 2017년 상반기 자료 전체가 다 있었고요. 네. 광주지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매우 부실한 형태였습니다만 예. 어쨌든 자료가 있는 건 분명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침이나 규정 같은 형태로는 이게 있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요 지검에서 자료를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건 그거는 뭐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뭐 원칙이라든지 뭐 그런 지침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한동훈 장관이 말을 좀 바꿨었거든요. 뭐라고 바꿨어요? 계속 문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원칙이라고 하고 뭐 마치 지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바꿔가지고 뭐 교육 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폐기하라는 내용이. 교육 자료? 그래서 연수원에서 연수원? 글쎄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일종의 그 자료를 폐기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범죄 행위인데 네. 범죄 행위를 검찰 내부 교육 자료에서 그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아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은 또 그 말에 비춰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부산지검이나 광주지검 담당자들은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인지 예 그러면 도대체 그 교육은 누가 언제 시킨 것이고 그 교육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게 다 오히려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네. 네, 자료 불법 폐기는 범죄인 건 분명한데 뭐 지침이 네. 있어서도 범죄고 교육을 받았어도 범죄인데 근데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 범죄 행위를 하라고 교육을 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해명한 셈이고 네. 근데도 어떤 지금에서는 그 교육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네.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진 겁니다. 이렇게 일부 지금에 남아있고 또 그 지금의 담당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이 자료는 보존연한이 5년이고 보존연한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는 자료다. 아. 그게 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예,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네. 보존연한이 지나더라도 심사를 거쳐야만 폐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물들은. 그래서 그 부산지검 같은 데 담당자들은 정확하게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법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금 폐기된 지검들은 그런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폐기하라는 교육을 정말 누군가가 했다면 그걸 언제 누가 시켜서 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폐기된 지검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폐기된 지검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포함해서 42개 지검은 폐기가 된 걸로 지검 지청 고검은 폐기된 걸로 나와 있고요. 네. 한 14개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고 한 9개 정도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미수령한 상태라서 수령을 네.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은 어쨌든 일부 지검은 폐기가 됐고 일부 네. 지검은 남아 있고 네. 그런 일관성도 전혀 없는 데다가 한동훈 장관의 해명도 뭐 원칙이었다고 하다가 네. 또 뭐 교육 자료에 있다라고 하고 네. 말이 오락가락하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솔직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정말 이거 교육을 했다면 네. 자료를 불법 폐기하라고 교육했다면 저는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느 기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에 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네. 그냥 그 법률이 만들어진 게 자료의 무단 폐기, 불법 폐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불법 폐기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꽤 무거운 범죄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게 2000년이고 네. 네. 그 이후에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자료를 보존해야 되고 보존연한까지 그리고 네. 보존연한에 지나도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법인데 이거를 검찰 내부에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폐기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그거는 일종의 뭐 조직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라서 제가 보기엔 정말 특별검사 같은 걸 도입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자료 불법 폐기하면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냥 압수수색하겠지 바로.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불법 폐기를 해온 집단이 네. 다른 정부 부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무단 폐기를 하면 처벌 못하죠.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진상규명이 되고 이 관련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좀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한동훈 장관이 왜 말을 오락가락한 겁니까? 아뜨거 한 거예요? 뭐 제대로 검토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서울중앙지검 자료는 지금 폐기돼 있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 자료 불법 폐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네. 두 달에 한 번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검찰 2017년 9월에 만들어진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했는데 그 공문을 네. 보니까 네. 두 달에 한 번 폐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문에는 예산 회계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해명이 아무 근거가 없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또 추궁이 들어오니까 네.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네. 뭐 원칙이란 말은 빼고 뭐 교육 자료에 있다 한 달에 한번 폐기하는 게 교육 자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라서 네. 이렇게 말을 바꾼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검찰 내부 공무원 입수해서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했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 자료라고 말을 바꾼 것이고 근데 이번에 또 저희가 일선 검찰청 것 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또 일부 남아 있는 걸 문제제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그 외에도 지금도 또 까문까문 껍질 까듯이 양파 껍질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까? 공기청정기 렌탈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검찰이 이번에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네. 그 집행 명목이나 내용을 다 가렸거든요. 아, 네네네. 다 가렸는데 잘못 가리는 바람에 일부, 아주 일부가 진짜 몇 장이 보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요. 보였는데, 그 몇 장 보인 것 중에 공기청정기 렌탈 회사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네. 코웨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겁니다. 광주지검 장항지청에서. 또 뭐 그 검사들이 전 그 다른 검찰청으로 이렇게 왜 옮겨갈 때 네. 전별 기념 사진 찍는 사진 촬영 비용을 또 사진 비용으로 또 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밀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해명이 엉터리라는 걸 이번에 완전히 보여준 겁니다. 이런 네. 몇몇 사례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기청정기 렌탈비나 이 사진 비용으로 썼다는 건 이거는 뭐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그냥 자기네는 마음대로 엉망으로 썼다는 걸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67개 검찰청에서 자료 받는 와중에 어떤 검찰청 직원은 그냥 이거 우리 방에서 회식한 데 쓰는 건데요, 이런 근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식비, 뭐 공기청정기 렌탈비 이런 이야기들이 일종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뭐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해명은 사실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하면서 특활비는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써. 그런 거 교육한 거 아니에요? 예? 얘는 마음대로 써도 돼. 그 교육의 실체를 밝히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 퇴임 전 몰아쓰기는 또 뭡니까? 이건 남아있으면 다 써버리자 그런 거였어요? 이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날 퇴임하는 지검장이 네. 남아있던 특활비를 싹 몰아쓴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전에 6개월치 이상의 그 돈을 하루에 몰아쓴다든지 곧 퇴임할 사람이 그런 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냐 자기 퇴임하기 전에 선심 쓰듯이 나눠준 그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 지검에 있는 뭐 검사나 수사관들한테 네. 그러면 이거는 수사활동에 쓰라는 특수활동의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이건 네. 실제 수사활동에 쓰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 선심 쓰듯이 퇴임 전에 이렇게 몰아썼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거의 검찰 고위직들의 일종의 쌈짓돈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 이렇게 그동안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닌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이제 뉴스타파 팀하고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네. 지금 계속해서 이 특활비 문제를 계속 지금 계속 조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또... 뭐 저희가 깔 게 많습니다. 까봐야 되는데. 아까 양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양파에 이제 껍질 정도만 깐 거고요. 아, 그래요? 속까지 까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저희가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건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마 계속 지금 추적하고 검증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아마 네. 추가로 소송도 더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국회 특히 야당이 나서가지고 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좀 하루빨리 추진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민정이 그런 의견은 전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토론회도 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전달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잘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종의 검사 정권 아닙니까? 대통령도 예. 검찰이고 예. 뭐 사실 실세도 검사들이 지금 정권의 실세인데 네. 이런 검사들이 실세인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도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있고 뭐 언론도 그렇죠. 단합받고 있는데 네. 그 검찰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아. 가장 지부입니다. 가장 지부인데 가장 지부를 시민단체 언론들이 드러내고 있는데 네. 왜 이것을 정치권에서 받아서 이 문제를 국회가 권한을 발동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좀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탄핵 한 발이도 그 부패 검찰 전체 169명 중에서 101명만 서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별 탄핵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네. 제 생각은 이거는 검찰 조직의 핵심부들이 다 관련된 거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네. 한동훈 장관도 왜냐하면 다 특수활동비 쓴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만 쓴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이든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든 다 특수활동비 받아서 쓰거나 나눠줬거나 이런 위치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왜 이런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민사회나 언론의 문제제기를 받아서 해야 될 네. 주체는 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민주당이. 예, 그렇습니다. 예. 참
무서워서 그러나 왜 그러죠? 뭐 잡힌 게 있나? 이 마당에 뭐 무서운 게 있다는 게 저는 잘 저기 저한테 지금 칼이 정면으로 네.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 공교롭게도 그 뭡니까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내용을 발표하시는 날 뉴스타파한테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좀 당황하셨겠어요?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1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어. 9시쯤에 준비하려고 먼저 이렇게 갔는데 네. 갔더니 딱 그 뉴스타파 건물 앞에 딱 가니까 이렇게 기자분 몇 분이 그때 아침 일찍이라 가지고 기자분 몇 분이 이렇게 막 막아서고 있고 이제 네.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와 있더라고요. 어...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네. 저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특수활동비 기자회견 하는 날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리 다 보도협정서를 다 보냈거든요. 법대 네. 출입 기자들은 다 보내고. 다 뭐 홈페이지나 SNS 다 올렸으니까 검찰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법무부나 검찰이. 네. 근데 왜 우리가 1시 반에 기자회견 하는데 9시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게 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자기들의 어떤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네.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게 오히려 지금 검찰청을 압수수색해야 될 판인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전국의 검찰청을 다 압수수색해야 될 판인데 이게 네. 자기들이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뭐 알고 왔다면 정말 모렴치한 것이 아닌가 그게 네. 보면 오히려 압수수색 당해야 될 주체들이 지금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치부 범죄 혐의를 문제제기하려고 기자회견하는 그날 하필이면 와가지고 사실 그날 언론 보도를 보면 뉴스타파 압수수색이 덮었거든요. 맞습니다. 검찰 특활비 문제를. 네. 그런 거 보면 알고 왔다면 굉장히 좀 악의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좀 건져갔대요? 그 뉴스타파 압수수색해갖고 무슨 가져갔대요? 글쎄 뭐 얼마 안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압수수색 저도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 예. 그 처음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마 압수수색 범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뭐 그 법원에서 줄을 쫙쫙 끊었더라고요. 압수수색 영상을 보니까. 아, 줄을 다 껐어요, 줄을, 법원에서. 네, 줄을 볼펜을 쫙쫙 끊고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범위로 그 압수수색 범위를 좀 제한을 한 것 같고요, 법원에서. 네. 실제로 뭐 압수수색에서 별로 건져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뭐 그 때문에 우리가 원래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검찰 특수활동비도 좀 충분히 네. 좀 언론에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활비 문제. 물론 이제 국회에서 좀 민주당한테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될 때까지 해야 되고요. 네, 아이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증과 문제제기 소송 이런 것들인데 지금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네. 그리고 뭐 국정조사 특별검사도 받아들일 때까지 저희가 계속 요구할 거고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다행히 굉장히 빠르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네. 이번 주에도 저희가 계속 검증 내용들을 발표할 거고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네. 하여튼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언제 지금 지방에 계시죠 항상? 예예 네. 예, 항상 지방에 있어요. 네, 서울 올라오시는 날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 프로그램 예, 예. 편성을 맞출 테니까요. 스튜디오에서 예, 예. 전반적으로 좀 쫙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 얘기라서. 예예.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생하시고요, 예. 파이팅하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